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아침,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굳세게, 믿음을 사용하여 마음을 굳세게 잡아 주님 앞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할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심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하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님의 결심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으로 더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의 시선을 흔들리는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심을 주님께서 지키게끔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 의지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죄의 유혹과 승리의 비결, 그 죄를 이기는 그 승리, 그 승리에 대한 세 가지 비결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 이 시편에 씨름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봅시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일단 입술로 지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지으는 죄, 하지 않아도 되는 말, gossip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화풀이하는 말, 그 말을 하면은 꼭 시원할 것 같은데, 말하지 않으면은 꼭 터질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말을 우리가 잘 조심하는 것은 온 몸을, 온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쉽지 않지요? 성도님도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4절 보면은 또 내 마음을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즐기는 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에 보입니까? 우리 삶 전체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생각하는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지르지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캐릭터, 연예인들의 그 액팅을 흉내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소리 지르는 것이더라고요. Anyway,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제안하던가 책망하던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한 가지, 드라마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끝까지 그 밑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반짝거리고 좋고 나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 아닌 내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워하는 이 입술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죄에 빠지는 나의 삶,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 어떻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세 가지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기도. 여기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향기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찬양이 또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둘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나귀를 혼내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가, 그 발람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혼냈습니다. 그랬을 때 발람이 그 당나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당나귀가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당나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버스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 다의 남편 아니면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그 책망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아내가 해주는 책망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바가지 긁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 긁는 것은 어떻습니까? 듣기 쉽고 듣기 좋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바가지 긁는 것이라고 그러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으로서 해주는 그 교훈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망을 하는 자들은 그 책망을 듣는 자와 책망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또한 비결입니다. 네, 당나귀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비결이고 세 번째 비결은 여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우물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길을 피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나한테 주어주는 그 평안, 그 만족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기쁨과 만족이 더 귀하다는 것, 더 높다는 것, 더 큰 만족, 깊은 만족을 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혹을 피하는 비결입니다. 아주 만족한 사람은 꿀송이도 탐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유혹을 피하는 비결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세상 유혹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빠질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귀한 교훈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 대해서는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시선 그리고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세상이 offer하는 그런 만족의 유혹을 무시해버리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그런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길이 완전한 만족의 길입니다. 찬양합시다. 가사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시편의 내용 그대로 따라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수령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승리의 부활을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졌을까? 왜 사랑의 주님으로 하여금 나의 눈빛을 나의 시선을 틀어지게끔 내가 가만 놔두었을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정하고 확정하여 오늘 하루 더 꾸준히 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